핀란드의 숲에는 전설이 있습니다. 자연을 관리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요정들이 살고 있다고 말입니다. 정말일까요? 한 번쯤 만나보고 싶습니다. 여기 말이 있습니다. 말 농장인가 봅니다. 순록이 아니라 말을 키우는 농장은 처음인데요. 녀석이 식사 중입니다. 아이고, 씹는 소리가 아주 그냥 내가 군침이 다 돋네. 미스터시냐? 아, 후어멘타. 후어멘타. 원래는 동훈 에텔라 코레아스타? 야, 왜 백우르스가 나 스포지용도? 야, 헤노. 야. 아래단코 갔더만 미대 또다 해보세 또 이미. 어여. 올해 73세인 벨리페카 씨는 은퇴 후 포쇼로 돌아왔습니다. 고향에서 말을 키우는 것이 꿈이었죠. 다만 이소시스콘 수오멘 쿠닝아다르 기사스 올루 모네나 부원나. 아. 말과 함께 숲을 내달리는 것이 그의 로망. 아직은 훈련 중입니다. 무서워? 야, 너 눈 참 크구나. 세 떼끼 코코야. 키엘리. 세 떼라 돌아 키엘렐라 미엘렐라. 아. 몰래 요스나. 아, 토루스타 snakkaa kielen suupiele, että älä nyt ole niin tosissa. Pellipekka 씨와 마음이 잘 통하는 친구. 어떤 훈련을 하는지 보여주겠다는데요. 직접 마련한 마차입니다. 영화 배너의 한 장면이 생각나죠. 아저씨가 하루에 한 시간 연습하는데 태워주셨어요. 오이, 오이. 행여 말이 힘들까봐 훈련은 하루에 한 번뿐입니다. 실제로 타보니 안정감도 좋고 영화 속 주인공이 된 기분입니다. 드넓은 세상을 쫓아 도시로 떠났지만 고향의 숲이 늘 그리웠습니다. 추억이 가득한 공간으로 돌아와 어린 시절의 꿈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아직은 서툴지만 언젠가 시내에도 나가고 경주 대회에도 참가할 계획입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와, 힘 엄청 세네요. 예. 오. 1년 뒤면 자유자재로 마차를 모는 벨리페카 씨를 볼 수 있겠죠? 무엇이든 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숲 속에서 말입니다. 포시오를 떠나 동쪽으로 갑니다. 쿠사모는 핀란드 말로 푸른 나무를 뜻하는데요. 이름부터 숲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핀란드에서 아주 유명하신 할아버지가 사시는 숲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사실지 궁금합니다. 쿠사모는 국립공원의 땅이라고 할 정도로 숲이 많습니다. 원시 그대로의 자연이 보존돼 있고 야생동물의 천국이기도 합니다. 비베일타 까르루비에스 까르루비에스 메트루미 코레라스타 올레 톨로와 기토스 팔리온 올해 나이 78세의 술로씨
보기엔 평범한 이웃집 할아버지 같지만 특별한 친구들과 살고 있습니다. 야생의 곰입니다. 카메라를 보고 먼저 인사를 하네요. 현재 6마리의 곰과 생활하고 있는데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울타리를 설치해놨답니다. 오, 저한테 오는데. 오, 할로. 우와, 이빨. 곰들은 평화로워 보입니다. 최상위 포식자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인데요. 나이가 가장 많은 곰은 26살인 웃고입니다.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토르를 뜻합니다. 물론 술루시를 제외하곤 가까이 가지 못하죠. 쿠사모 토박이었던 술루시는 어려서부터 숲에 살면서 자연스럽게 동물과도 가까워졌습니다. 성인이 된 후 야생에서 다친 곰을 구조하고 돌보는 일을 하게 됐는데요. 그렇게 곰과의 인연이 시작됐습니다. 유소도 그렇게 만났습니다. 19년 전 숲에서 쓰러져 있던 아기 곰을 데리고 왔죠. 상태가 좋지 않았던 유소를 애지중지 돌봤습니다. 그 정성이 통한 건지 술로시의 앞에선 모두 순한 양이 됩니다. 마치 애완동물 같은데요. 정말 신기하죠? 일부러 훈련시킨 것도 아닙니다. 오직 술로시만 가능한 애정 표현. 입에서 입으로 복숭아가 넘어갔습니다. 사람이랑 곰이랑 친구가 된 장면입니다. 자꾸만 맹수라는 사실을 까먹게 됩니다. 민돌레온 이안 율레듀스 까루온 이안 유스테벨리네 율레 신물레 율레 태어몰레 헤비 유스테벨리네 원래는 율레듀스 자신들을 아끼는 술로시의 진심이 통했기 때문이겠죠. 곰은 핀란드에서 가장 신성하게 여겨지는 동물입니다. 선조들의 재현이라고도 여기죠. 쓰는 게시스테 빨리온 엘레미아 보여 보이다. 그래. 이게 오 이소 게시. 예. 특이한 엘레미스테 엘라비스타 올렌노스타. 나 오늘 ystäviä ja haluan auttaa niin paljon kuin mahdollista. Ja nämä, jotka on silloin pienenä sairaana tullut tänne, niin nämä on niin kuin semmoisia, jotka elää täällä elämänsä loppuun asti. Hoidetaan hyvästi. Ja... Itselle sitten omenan mehun. 곰들과 특별한 우정을 나누고 있는 술로시. 어쩌면 그가 숲의 요정은 아닐까요? 핀란드 사람들에게 숲이란 신화와 전설이 가득한 미지의 세계로 여겨집니다.